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제2윤창호법이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준에 맞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가담하고 주도한 조직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탐지견으로 활동하던 국제견 메이가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연구에 불법적으로 실험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서울대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후배 기자 폭행과 배임 의혹 등이 제기된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해 경찰이 폭행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됐습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 만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이현진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제2윤창호법이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준에 맞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 감봉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유형별로 한 단계씩 올렸는데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처벌받게 됩니다. 현재 처벌 기준은 0.05%입니다. 예를 들어 0.06% 정도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0.08% 이상의 수치가 나올 정도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엔 감봉 1개월 정도였지만 다음 달부터는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교통사고 후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파면 또는 해임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경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조 전 수석은 당시 해수부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역할로 규정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같은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가담하고 주도한 조직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열립니다. 공항에서 탐지견으로 활동하던 복제견 메이가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 연구에 불법적으로 실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경찰이 이병천 교수 연구실과 서울대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연구실 CCTV와 연구기록, 지난 2월 폐사 조치된 메이와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 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병천 교수는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서울대 측은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동물을 학대하는 실험 방법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교수를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후배 기자 폭행과 배임 의혹 등이 제기된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해 경찰이 폭행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론졌습니다. 지난 1월 김웅 기자가 손 대표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언론에 폭로하면서 양측의 고소고발전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4개월 넘게 수사한 결과 손 대표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손 대표가 김 씨에게 손을 댄 점이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손 대표가 김 씨를 회유하기 위해 일자리 계약을 제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졌습니다. 손 대표에게 폭행당한 김 씨는 협박과 함께 거액을 요구한 공갈 미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토대로 양측의 혐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됐습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 만입니다. 검찰은 윤 씨에게 사기 알선 수재 등의 혐의 외에도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요.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서 범죄 사실 중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씨가 구속되면 김학의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뇌물 수수와 성범죄 의혹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